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응? 뭘 해주려고? 오징어 국 끓여야지. 왜 갑자기 오징어 국을 끓여? 아, 생각났을 때 시원히 먹게. 예. 아니, 임영웅이 좋아해서 끓여본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오징어도 나올 때 나오지 뭐, 사철 나온다. 근데 임영웅이 팬이잖아, 엄마가. 그래, 그래. 임영웅이 팬이니까. 콘서트도 갔잖아. 근데 임영웅이 오징어 찌개 좋아한다고 그랬어? 응, 오징어 찌개. 제일 먹고 싶은 게, 예? 누구냐, 우리 오징어 찌개라대. 그리고 다 따줄 거야, 내장에. 그러니까 씻기만 하면 돼. 아, 살 때? 응. 살 때 다 따줘. 손질해줘. 세 마리에 만 원이라네. 싸네? 싼 건가? 응. 싸지. 이것도 비쌀 때는 되게 비싸. 아니, 임영웅이 좋긴 좋은가 보네. 예. 임영웅이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 맛이 괜찮으니까, 괜히 임영웅이 맛이 잘 먹는다고 하나? 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도 먹어봤어. 근데 그렇게 남진을 좋아하더니 임영웅이 더 좋아, 이제? 아, 임영웅이가 다르잖아. 누가 더 좋아? 남진이 좋아? 임영웅이 좋아? 아이, 그건 대로, 여기 그 애가 대세지. 임영웅이 대세지. 안 그래? 남진이는 좀 그 애보다 한물 같지. 안 그래? 껍질을 안 벗기고 쓰네. 응. 껍질도 영양가가 있다 그러더라고. 에, 볶음에도 껍데기 안 벗겨도 돼. 이거 이 껍질에 타우린 성분이 많대. 썰어서 여기다 여기다 다 이거는 먼저 안 쳐야지. 반만 하고 임영웅이 좋아하는 오징어국을 한번 해볼게. 근데 된장을 약간 해. 아, 물을 넣고 막 푹 끓이다가 네. 된장을 좀 풀어요? 네, 조금. 야.
약간 시원하겠네. 우리가 이거는 저소음까지 불러졌어? 응. 오징어를 넣고. 오징어 넣고. 호박 넣고. 양파 넣고. 고추도 넣고. 청양고추. 버섯 넣고. 파만 놔둬, 파만. 맨 나중에 먹을 날 때 양념하고. 파는 넣고. 빨간 오징어국이 아니고 하얀 오징어국이네? 아니야, 고추까지 쳐야지. 아. 빨간 오징어국이 아니고 간장을 맞춰가지고 한 숟가락 넣고 마늘이 이거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해. 오징어볶음이고 오징어국 찌개고 소금? 소금 약간 채야 돼. 여기까지도 파놓고 먹으면 돼. 시원해, 맛있어. 이명웅이도 좋아하겠어?